100개, 돌 100개. 나무를 많이 캐야겠다. 4,000원 모으고. 근데 4,000원 모으려면 낚시밖에 없겠는데, 이거는? 형들? 4,000원 모으려면 낚시밖에 없겠는데? 지금 3,000원인데? 인정? 낚시로 좀 고기 좀 하루 종일 잡아야겠어. 이제 좀 잘 잡지 나도. 그렇지! 끝잎 바스! 아 맞다, 통발도 봐야 되는데 깜빡했다. 오케이 오케이, 통발 이따 끝나기 전에 볼게요. 아, 갈비지! 그렇지. 잡았다. 반항이 심하네. 피라미 자식이. 저 할배 저거 위험한데, 할배. 저렇게 하염없이 호숫가나 강가나 바다만 보고 있으면 진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어요? 저는 옛날에 지하철 노선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 지하철 탈 때 기다리고 있으면 와 저기 내려가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내려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혼자 상자부터 깨고.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돼! 터치면 안돼. 와 엄마 이 새끼 움직이. 무빙 뭐야, 무빙 뭐야 얘. 좋은가 보자. 우와! 아이씨 뭐야, 피뎀이잖아. 석탄 넣었다 그래. 그치, 막 높은 데서 뛰어들면 어떤 기분일까랑 막 그런 기분, 막 그런 생각 해보잖아 우리. 혼자 깨고 와야겠다. 여기 사는 고기들은 무빙이 좋네. 벌써 지쳐? 아, 에너지바 먹어라. 처음으로 음식 다운 음식 주마. 그렇지. 나 아직 한 시간밖에 안 됐구나. 이 친구는 미동적 잡네. 잡아주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 잡아줘야지. 잉어였네. 나이스. 아, 아이씨. 페이크에 썼다. 히토다! 히토다 히토! 페이크만 졸라주네. 히토다 히토! 오우 저 할배 이제 간다. 어어?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여기 봐야. 포인트를 잘 안 잡힐 땐 포인트를 살짝 옮기면 잘 잡혀요. 와, 엄마, 콜라가 나오네. 콜라 한 모금 해.
콜라곤 뭐 먹자. 꿀꺽꿀꺽. 이 맛이 제일. 새가스 근데 너 뒤질래? 새가스 개새끼야. 너 내 방은 존나 오래 봤으면서 팬값 안 했으면서 우엉이 방 200개 팬값 했다더라. 너 진짜 뒤지고 싶냐 새가스야? 제보 받았다. 저 새끼 안 될 새끼야. 나보고 형님 어쩌고저쩌고 지금 패콩만 하지 진짜. 근데 벌써 또 지치는데? 아이고 우리 소희형님 다음에 니딸절드라 게임 한번 해보실래요? 니딸절드라가 뭐죠? 90개 감사합니다 형님. 코앞에서 한번 잡아보자. 아 프린세스 메이커. 아, 프린세스 메이커 좋아해요. 옛날에 졸라 많이 했었어요. 저 품에 좋아해요. 근데 내가 키우면 항상 뭐지? 술집 여자 되던데 딸이. 술집 여자 아니면 그거 뭐야 무수간가? 그거 되던데 내가 키우면. 잡히네 여기. 그러니까 그런 종류로 거의 잘하던데 내가 키우면 형들. 나이스. 근데 옛날에 왕비 만들어보려고 프린세스, 아 공주 만들려고 진짜 막 공략집도 보고 막 그랬던 적도 있는데 한참 그 게임 좋아할 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게임은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나요? 파랜드 택틱스. 파랜드 택틱스가 진짜 개 꿀잼이었는데. 기억하는 사람도 있으려나? 그리고 그 게임 뭐지? 환세치오전. 환세치오전도 재밌었는데. 친구 집에서 둘이서 밤새면서 했었는데. 형님 파밍 시뮬레이터 농업 임원 목축업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게임 뭔데? 그 게임 되게 좋아하네. 녹슨진. 근데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대. 난 내 친구가 메인으로 하는 거 옆에서 거의 지켜보는 역할이었거든 사실. 가방 좀 보자. 아 미끼가 미끼 다 썼구나. 그래서 피라미드만 잡히는 건가? 아니 집 굳이 아니어도 자고 일어나면 피로도 회복되긴 하던데. 근데 미끼 없어도 잡히긴 잡히네. 루어, 전 낚시형 오바다기 때문에 루어로 무빙 잘 치면 이렇게 잡혀요 여러분들. 비록 낚시 없어도 미끼 없어도. 근데 하루종일 낚시해가지고 돈 벌어야겠네. 어? 하루종일 낚시해야겠어 이러다가. 그래도 오늘 물고기 잡은 걸로 4,000원 모으면
이제 나무만 베면 나무만 베면 그 농장 만들어서 다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프려. 맥키만 선크림 없냐? 얘 얼굴 탄 거 봐라. 얘는 대도시에 있을 때도 이랬어. 원래 피부가 태생이 약간 조상의 흑인이 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만약에 결혼한다 그러면 애 진짜 다섯 명 낳아요. 게임 최초로. 게임 최초로 애기 다섯 명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조상의 흑인이 있어서 파워풀하거든. 아우, 놓쳤다. 얼굴색이 기녀다형이라고? 기녀다형도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기녀다형도 결혼하면 애기 졸라 잘 날걸? 히또다, 히또! 완벽했다. 그렇지, 이모도 잡고. 근데 크림베리 이거 지나가다 딴 거 이거 뿌리네. 체력 올려가지고 계속 낚시할 수 있네. 하루 종일. 원래 알죠, 여러분들. 일반인이 실제 낚시로 한 8시간 하잖아요? 다음날까지 퍼져요. 존나 힘들어서. 근데 이 친구 계속 크림베리만 먹이면서 오지게 찌던지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하네. 심해 낚시가 개꿀이지. 원래 여기다 딱 의자 갖다 놓고 랜턴 해가지고, 어? 낚시하고 있으면 괜찮은지. 한가 깨고 오자. 나이죠. 어, 미끼다. 오케이. 미끼 없었는데. 아! 아씨. 공간이 없네? 잠깐만. 뭘 버려야 되지? 뭘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아, 버려야 되네, 지금은. 쓰레기 버리고. 깨진 안 잡고. 낚시 더 해. 포기하지 마. 낚시 더 해. 미끼 낚시 넣고. 그럼 미끼도 장착했겠다. 더 해보자. 아직 시간 더 있어. 더 벌어야 돼. 자, 확실히 미끼 넣으니까 애기가 무빙부터가 다르네. 물고기 무빙부터가 보이죠? 여러분들, 아까는 움직임 거의 없던 물고기라면 지금은 무빙 좋은 물고기들. 이런 동자기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낚이는 겁니다, 바로. 미끼 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하는 거라고요. 바로 잘 잡히잖아, 확실히. 무빙 쳐도 난 퍼펙트로 잡아버렸지. 완벽 됐어. 밤낚시 재밌지. 오, 상자 깨다가 놓치게 생겼다. 어우. 아, 상자 깨다가 놓쳤다, 이씨. 아, 이씨. 너무 욕심냈어. 어, 너 늦었다. 가자, 가자, 가자. 똥발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 뭐네, 또. 빨리 가야겠다. 어, 형님들, 아이. 이 누구시죠? 저 새끼가 인사했었잖아 옛날에, 이 자식아. 기억력이 안 좋은 친구구나. 할리자, 벌써 11시요 이제 자야 될 시간이요. 큰일 뺐어? 오케이. 큰일 뺐어. 잡아줄게.
자, 집에 왔다. 근데 여기 팔 거를 여기 안에 넣어놓고, 자, 2인분 팔고, 공정하게. 큰잎 배스! 큰잎 배스, 두 마리 여기, 이건 안 대놓고, 여기다 다 하고, 돈 벌어야 되니까. 이거 다 넣어. 필요 없는 거다 넣어. 이런 거는 기부하고 팔아야 되니까 가지고 있어요. 우리 틸다야. 틸다 아니구나. 레옹이구나. 오, 뭐야. 발로 찰수 있네, 레옹이. 빨리, 오우, 밤 깊어졌다. 같이 자자, 레옹아. 내려와, 내려와. 같이 자자. 물고기들의 가치 25% 증가, 나이츄! 함정 전문가 통발을 만드는데 재료 감소. 물고기, 낚시꾼, 물고기들의 가치 25% 증가. 뭐가 죽으려나? 함정 전문가가 좋나? 낚시꾼이 좋나? 낚시꾼이 낫지. 난 낚시꾼이. 와, 1,000원 넘게 모았다. 우와, 1,200원 모았다. 우와, 이제 농장. 이제 나무만 300개 캐면, 나무, 돌이 100개 필요했고, 나무만 300개 캐면, 이제, 그거 만들 수 있겠는데? 자, 물부터 주고. 얘네 겁나 안 자라네, 근데. 근데 저 언제 수확할 수 있는 거야, 딸기는. 하고 싶어요. 수학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세요. 수학의 즐거움 맛보게 해주세요. 통발 보러 가자. 와, 통발 또 잡혔네. 민물가재인가? 여기까지 잡힐게요. 미끼 다시 하나 넣어놓고. 민물가재 잡혔다. 나무를 베야 돼, 나무를, 형들. 나무, 낫으로 나무 베고. 나무가 몇개 있나? 11개밖에 없다고? 돌은 120개 있는데, 나무를 좀. 나무 캐는 건 낫이 아니잖아. 저쪽에는 도끼로 해야 되잖아. 300개 캐려면 힘들겠는데. 헤이다, 레오나 사랑해. 왜안 캐지지? 괭이구나. 그냥 오지게 뵐게요. 뭐야, 수액도 많이 나왔네. 단풍나무 씨앗.
300개, 나무 300개 모으려면 오늘 하루 종일 일해야겠는디? 잠깐만, 근데 체력이 없다, 이제. 어떡하지? 잠깐만, 체력이 없는데, 나 그거 괜히 팔았다. 뭐 체력 채울 거 있나? 체력 채울 게 별로 없는데, 어떡하지? 아, 이런 건 이따 써야 되는데. 아, 뭘로 체력 채워야 되나. 아이씨, 리크 두 개 먹고, 흑잎 뺏어 하나 먹어야 되겠다, 일단. 자, 나무꾼, 이래라! 300개 캘려면 주구장창 해야 된다. 계속해, 계속해. 나무를 계속해란 말이야. 아, 지쳤다. 리크 하나 먹자. 나무 120개. 지치면 안 되는데. 리크 하나 더 먹고, 흑잎 뺏어 하나 더 먹, 흑잎 뺏어 하나만 먹자. 하나는 미션이니까 한 개만 먹어. 생으로 먹어! 넌 야생가이. 잘했어. 오, 그래. 흑잎 뺏어 먹으니까 많이 찼다. 신용구하는지 모르고 지각했습니다. 아, 우리 샘물이 형님 일으킨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보다가 주무세요. 180으로면 1만 더 빼면 되겠는데. 근데 체력이 좀 빠져서 큰일이네. 아, 체력이 없는데. 배달이 필요한 거. 아, 흑잎 뺏을 말 정말. 아우, 빨리 일찍 자고 일어나서 해야 되나? 체력이 너무 없는데 여러분, 일찍 자야 되려나? 그래도 퀘스트는 깨고 올게요. 퀘스트. 아, 퀘스트. 어! 아! 토끼로 딸기나무 하나 베버렸다, 시댕. 아, 마법사한테 다시. 마법사가 어디 있었더라. 아, 얼마나 열심히 키운 건데. 시청자 왜 계속 늘어나냐고요? 요즘에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힐링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 세상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많은 분들이 힐링을 원하세요. 마법사 형님, 흑잎 베스 가져왔습니다. 리. 기프트 for you. 좋아, 얀. 300원 감사, 얀. 아, 근데 체력을 키우고 나무 좀 더 베야 되는데. 아, 큰일 났네, 이거.
링크 이거 하나는 퀘스트용으로 남겨놔야 되는 건데. 아씨, 낚시해야 되나? 어쩔 수 없다, 낚시해야겠다. 아! 아, 실수했다. 아, 바로 한 마리 잡고 저거 먹었어야지 체력이 있는데. 목욕탕 가면 체력 회복된다. 어, 목욕탕이 어딨어? 목욕탕이 있어? 일단 자자. 일단 자러 가겠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좀 이르긴 한데 좀 많이 피곤해 하니까 오늘은 일찍 자고 빨리 나무 캐고 일단 농장을 빨리 만드는 게 급선무니까 빨리 자고 빨리 캐야겠다. 어쩔 수 없어. 노숙자 옆길에 있다고? 노숙자 옆길이 어디지? 에이 모르겠다. 일단 잘게. 그냥 일단 잘게. 근데 아 근데 딸기나무 베버린 거 존나 실수했네. 그냥 바로 일찍 자자. 딥슬립. 도끼 여유를 올렸다. 생존식 햄버거 만들 수 있고. 아 아직 안 뚫렸다고요? 추천 데이트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어? 와 자랐다. 아 이 다 캘 수 있는 거였는데 딸기. 어 뭐야 나무 안 사라지네. 딸기 캐도 개꿀이네. 아이고 딸기 계속 캘 수 있나 본데? 뭔가 사이즈가? 아, 이거 하나 뺀 게 너무 아쉽다. 안 뺐으면 딸기 하나 더 딸 수 있었는데. 괜찮아요. 농사 처음인데 초년생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 앞으로 안 그러면 된다, 카우보이. 오늘은 충장층 나무 베는 거야, 카우보이. 조그만 나무는 개귀엽네. 어린 나무야 미안하다. 내가 지금 농장 지어야 돼서 너네도 캘 수밖에 없어. 도토리도 어딨다. 240개 나무. 너 이래 방풍나무 시작. 나무 좀 심어야겠죠 여러분. 그래도 나무 다 깼으니까 나중에 나무 필요하는데 나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열심히 베라. 딸기 하나 먹자. 힘내라고. 맛있게 수확한 딸기 하나 먹어볼까? 오이시테루. 3년이 되는 해요. 새벽에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거라. 어 할아버지 안 돌아가셨구나. 나 할아버지 이때까지 돌아가신 줄 알았네.
나뭇가지 베면 딱 맞겠다. 여기까지 베면 딱 성능이 나올 것 같은데? 됐다. 공장 만들러 가자. 배영아 여기서 뭐해? 사랑해. 방금 좀 심하네. 나무는 땅 안 파도 심어지네. 나무 좀 많이 심어놓자. 물도 좀 주고. 진액 알아서 잘 하려나? 돌 꺼내. 마을 갔다 왔지. 마을로 고고고고고. 그럼 어디 가야 됐었죠 여러분들? 옥공소 가야 됐었지. 아싸 민들레. 뭔 게임이냐고요? 스타듀 밸리라는 이스 힐링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와, 안녕, 예쁘니. 너한테 선물 하나 주고 싶은걸? 선물. 자, 수액이야. 선물이야. 으잇! 미안. 집으로 왔어요. 누나 공장 가면 드디어 집으로 왔어요. 건설! 닭장 지을 장소를 선택하래요 여러분들. 닭장을 어디다 지어야 되지? 바로 옆에 여기지. 여기다 지을까요 여러분? 집 여기? 공장이랑 좀 떨어져서 지어야 되려나? 약간 닭들도 바다 바라보라고 약간 배산 임수 형태로 하나 지어줘야 되려나? 여기다가 배산 임수 형태로 하나 지어주자. 여기다 주자. 땡큐. 아 내일 시작한다고? 오케이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렴. 나무 이거 사가렴. 무더기 사가렴. 구하렴. 마을로 갈게요. 딸기도 한번 팔고 새로운 씨앗도 좀 사야겠다. 지금 농사 짓는 게 너무 조금 부족해. 내가 봤을 때 더 지어야 돼. 그죠? 딸기도 팔고 잡화점에서 새로운 것도 좀 사야 돼. 쓰레기통이 뭐 없나? 뭐 없나? 오징어 구이 나왔네. 쓰레기통에서 오징어 구이. 그 아저씨가 맨날 쓰레기통 뒤지는 이유가 있었구나. 오 미션 받는 것 같은데? 아저씨 하위 저 뒤에 누구야? 저 뒤에 누구야? 당신 누구야?
여러분 모두들 하나씩 가져가시죠. 조자마트에서 구매하시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50% 할인 쿠폰입니다. 지역 상권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어? 지역 상권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모리스 저놈. 이 새끼 나쁜 새끼네. 야 왜 나는 근데 50% 안 주냐? 나도 죽어가라. 아이씨. 딸기를 팔아. 딸기 겁나 비싸네. 300원, 360원, 1560원. 와우 이걸로 씨앗 좀 사야겠다. 여러분들 이걸 뭐 무슨 씨앗 할까요? 와 묘목도 있네. 근데 너무 비싸다. 묘목은 너무 비싼데? 이걸로 뭐 키우는 게 낫나? 컬리플라워가 제일 좋다고? 어 감사합니다 설악사님. 그럼 컬리플라워 다 사자. 나 있는 만큼 다 사. 대농장 진짜 36개 오케이. 아 근데 심으면 안 돼요? 예? 샀는데? 아 당했다. 12일인데 날짜 확인하, 날짜를 어떻게 확인하지? 아니 컬리플라워 이거 키우면 안 돼. 12일 동안 자라면 큰 컬리 얘 키우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쟤 로딩하자. 닭장도 잘못 지었다고요? 오케이 껐다 키자. 닭장이 근데 입구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야? 닭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캔 상황이구나. 어, 딸기. 나무 다시 깨는 거 노가다 또 해야 되네. 300개 깰 때까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나무는 그냥 맨 땅에 심어도 자라나요? 단풍나무 씨앗으로.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빼자. 나 어쩔 수가 없어. 다시 리셋됐다. 도토리도 얻었고
보니 아무 조각. 땡큐. 체력이 좀 많이 없긴 하다. 지금 300개까지 모을 수 있으려나 이 체력으로. 275개. 좀만 더. 어린 나무도 가차없이 잘라버려. 어쩔 수 없어 지금. 이것까지 캐면 딱 나올 것 같은데. 아, 체력 없는데. 아, 씨. 아직 하나만 먹었다. 됐어, 가자. 아, 딱 300개 됐다. 나이스. 오, 참나무. 나중에 다 만들어야지. 수선아, 수선아 고마워요. 수선아 고마워요. 왔다. 이거 바로 닭장 만들어 버릴게요. 하위 다시 왔네요. 닭장 건설. 여기는 근데 농사. 농사는 여기 풀 빼고 여기다 지어도 되니까. 여기다 짓자. 이미 지어버렸어. 근데. 뭐 다시 수정할 수 있다니까 나중에 다시 수정할게요. 딸기 팔고 씨앗 사러 다시 가자. 안녕. 어이구, 맞질 않지. 쓰레기통은 안 먹고. 저 밑에 쓰레기통은 과연. 오징어 구이 나이스. 20개. 오케이. 퀘스트 승낙. 아, 이거 다시 봐야 되네. 아하하하. 다시 봐야 되네, 이거. 추천 1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와, 근데 대기업에서 물량으로 조져버리네. 50% 쿠폰 바로 뿌리는 거 진짜. 인성 뭐야? 50%면 졸라 싸려나? 그럼 씨앗이 지금, 아 지금 씨앗이 빨리 자라는 거 사야 되는 건가 그러면? 솔방울 팔고 딸기. 우후 우후. 씨앗을 뭐 사야지? 설탕 당근 4일. 튤립이나 뭐 감자는 별론가요? 설탕 당근 사야 되나? 잠깐 근데 형들 50% 세일한다고 했으니까 얼마에 파는지 보러 가자. 저기서 싸, 저기가 싸면 저기서 사야지. 25원? 와, 그래도 비싸네, 여기가. 이 사기꾼 새끼들. 싸게 판다 했잖아, 이 쿠라쟁이 새끼들아. 너네에서 안 사, 이 새끼들아. 5원이나 비싸잖아. 설탕 당근 몇 개 사지? 20개만 사자 일단. 졸라 싸네 설탕 당근. 다시 마을 가서 소양을 가꾸고 키워보자 설탕. 근데 그러면 허수아비도 다시 만들어야 되나? 허수아비도 또 만들어야 되나? 근데 이거 닭장이 지어져야지 살 수 있어요. 너무 안 예쁘게 지었는데. 12, 13, 14, 15, 16, 17, 18, 19, 20. 아, 너무 안 예쁘긴 한데. 일단 어쩔 수 없다. 자, 무럭무럭 자라라, 친구들아. 수확하고 싶으니까. 무럭무럭 자라라.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쓰레기, 쓰레기 같은 걸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저거 아까 퀘스트 깰게요. 자, 구리광석 20개 필요하다고 했거든. 자, 구리광석으로 누구한테 가려고 했지? 클린트가 박물관에 있는 게 클린트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일단 가보자. 아, 박물관에 있는 클린트로 가보자. 깨웠다. 조졌다. 정동석이나 깨워가지고. 아! 속이 더 빨리 닿네. 안 되겠다. 아, 진화 좀 하자. 아!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리기. 아, 페이크. 히토다 완벽했어요. 나이스 미유또. 닭장은 근데 며칠 만에 건설되려나. 닭도 사야 되는데 돈 2,500원이나 있으니까 닭 사는데 무리 없겠다. 그죠? 딸기가 확실히 늦게 자라는 만큼 수확이 좋아갖고 돈을 많네요. 자, 베스. 확실히 도시오브 출신이라 물고기는 기가 막히게 낫다 내가. 잡았다. 우리 조항은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퍼펙트로 잡아버리기. 나이스. 가자. 가자. 근데 농장 며칠 걸리는지 혹시 아시는 분 농장 만드는데. 아, 그리고 통발도 확인해야지. 아, 할 게 많네. 할 게 많아. 어, 콜라다. 뭐 버려야 되는데? 어, 뭘 버리지? 콜라다. 이게 부금, 이 게임이 부금이 좋아, 형들. 부금이. 부금이 힐링이야. 이거 보면 꿀잠 잘 수 있나요? 내일 쉬는 날이라 그런지 잠이 안 오네요. 이거 보고 있죠? 여러분들? 그럼 금방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발 보고 와야 돼, 통발. 잡혔다. 달팽이 같은데? 아, 또 달팽이가 잡혔네. 아, 인벤토리. 콜라 하나 마셔. 콜라 하나 마셔. 너를 위한 생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동국도 부수기 귀찮으니까 팔자. 기본 비료, 비료, 오! 비료를 겁나 만들어야겠는데? 비료 줘야겠다. 자, 가자. 자, 우리 레영이 오늘 좋은 하루 보냈어. 잘 자고. 나도 바로 잘 게. 와, 달팽이가 260원이 나왔네. 달팽이 겁나 비싸네. 형들아. 오호, 달팽이. 22일차 시골로 돌아온 지 22일차 아직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것일까? 알 순 없지만. 오, 닭장 짓고 계시네. 오케이, 하위. 빨리 지으세요. 자, 일단 물을 주기 전에 미료부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땅에. 아, 땅에다가 미리 해놔야 되는 거구나. 잘하고 있는 건 안 되네. 보관하자 이런 건 와, 이제 물 빨리 스프링클러 만들어야겠는데 물 주는 데도 한 세월인데. 열심히 만드시는 닭장. 퀘스트 채취! 구리강서 클린트한테 주러 가야 되는 게 오메야, 큰일 났어. 너 밥줄 끊기게 생겼다. 오카오 택시 2 나왔다리?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아, 힐링돼. 3 작은 잎배스를 잡은 어부에게 150g을 주지. 오케이. 이것도 낚시야. 쓰레기통 항상 뒤지면 이렇게 먹을 게 있습니다. 오카오 레이디? 이게 뭐야? 오카오 레이디?